초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기 후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만 가는 거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상황 대처 능력 또한 잘해야 됩니다. 네. 7번 뭐 어떤 선수 한 명도 초구를 뺀 적이 없고요. 네. 3세트에서 이성윤 선수도 초구 득점 이후 하이런 6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초구 공격만큼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맞춰내고 있고. 자, 출발에 따른 도착 지점을 정확하게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네. 자, 코너 너무 깊게 찝혀버리면 오히려 길 수 있습니다. 아. 1점에 그치는 임성규 선수. 자, 두 개의 목적구가 참 불편하게 서 있긴 했어요. 지금처럼 비껴서 맞는 방법은 이렇게 나갈 확률이 높아서 걸려 맞는 게 사실 좋았죠. 김대중 선수 먼저 득점 하면서 다시 1대1 동점 만듭니다. 중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밀림을 억제한 바깥 돌리기 좋았습니다. 자, 김병우 선수가 더 치고 달려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여기서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옆 돌리기가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죠. 연습. 그리고 3뱅크. 자, 두 개의 공이 조금 가까워서 불편함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괜찮죠? 랭샷? 와. 좋습니다. 어려운 랭샷 직접으로 연결해 놨네요. 네, 잘 풀어냈네요. 네. 자, 왜 직접 보지 않고 5 쿠션을 보는지 이유를 굳이 꼽자면 직접 보는 거는 짧은 형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5 쿠션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내 공이 더 둥글둥글하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적인 선택이에요. 네. 잘 먹.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타임아웃. 어딜 봐도 쉬운 라인이 없거든요. 자, 저기까지 갔다 온 걸로 봐서는 흰공 왼쪽 장장 단장. 자, 화면에 선을 그려드리고 싶네요. 어렵네요. 네. 자, 위쪽 맞고 빨간 공 오른쪽 긴 쿠션을 맞고 그리고 단 쿠션 맞고 돌아오는 거죠. 대마수 사용도 받치면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4대. 너무 강했네요. 자, 저기서 단쿠션을 먼저 맞아야지만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격이었어요. 확률상으로는 10% 같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 오, 벌써 나요? 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자,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놓는 듯한 터치를 보여주는데 그 터치가 오히려 너무 길어졌습니다. 돌리기 회전 좋습니다. 일단 김정우 선수 앞선 세트처럼 빨리 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후반 가면 더 피말리거든요. 직접 봅니다. 들어가요. 6대 달려나가고 있는 김경호 선수. 자, 일단 임성균 선수와는 다르게 기본 배열에 서 있는 공에 대해서는 김경호 선수가 큰 고민 없이 또박또박 잘 해결해내고 있어요. 네. 더블 쿠션이죠. 부드럽게. 아, 벗어납니다. 자, 아직까지는 더블 쿠션은 임성균 선수가 한 수 위에요. 네. 자, 약간 회전 부족의 결과입니다. 너무 강했어요. 자, 그리고 일목적구 위치보다 이목적구가 약간 더 긴 쪽으로 밖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힘을 빼던가, 그러니까 무회전이라면 힘을 빼던가, 아니면은 힘을 빼기 불편하면 오히려 뭐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회전을 주고 치는 게 오히려 득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 나오죠. 패브 쿠션 좁혀 치면서 득점. 7대. 회전이 많으면 퍼져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정확한 라인 잡아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누구 한 명 이렇게 초반에 앞서 나가도 잘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128강전, 62강전, 뭐 심지어 32강전 그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준결승전이에요. 맞습니다. 워낙 세트도 더 길고요. 네. 공이 잘 맞는다고 마냥 신날 수 없는 그런 무대입니다. 네. 김무미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자, 임성균 선수는 찬스예요. 대회전. 좋습니다.
저절로 짧아질 수 있는 옆돌리기 대회전. 돌리기죠. 회전. 자, 경기 초반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기술들, 임성윤 선수가 사실 득점력 좋았는데 경기 중반부터 지금 약간씩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저런 미세한 차이를 지금 못 잡아내는 거죠. 저런 끌리는 바깥 돌리기에서는 끌리는 정도에 따라서 득점 여부가 갈라지는데 그게 지금 느낌이 확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김병호 선수 뱅크샷. 공 한 개만 매끄맙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지금 경기 시간도 2시간 30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뽑아낸 옆돌리기. 됐습니다. 자, 코너 깊게 넣고 밀림이 많으면 짧아지기 때문에 밀림을 살짝 억제한 옆돌리기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바깥 돌리기인데 끌리는 듯 마는 듯 가야 됩니다. 사실 약간 이런 형식에서 좀 미스를 범하고 있는 임성규 선수예요. 네. 자, 내공의 속도감을 좀 늦췄을 때는 끌리는 듯 마는 듯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지금 임성균 선수처럼 씩씩하게 갈 때는 오로지 두께와 당점 조절로 가야 됩니다. 두께가 약간 두꺼운 느낌도 있었고 동시에 회전이 너무 빠진 느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자, 저런 실수가 기본 배치의 실수가 상대 선수를 더 기운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김병호 선수 다시 득점 만들어내죠. 8-3. 대회전 갈 수 있어요. 키스가 살짝 밀어줬는데 살짝 넘어갑니다. 준결승 무대라는 압박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뭐 거의 다 맞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죠. 네, 투어 마지막 날 이 준결승 무대에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키스. 두께 실수예요. 자, 옆돌리기를 선택한 건 맞는데 거의 건드리는 느낌으로 임성균 선수는 겨냥을 한 거죠. 뭐 이 정도 두께 또는 이 정도 두께 이상으로 가버리면 분명히 목적국끼리 키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를 노렸다면 노란 공 있는 쪽으로 짧게 진행 가능했던 공격이었어요. 코너 진입
자, 눈앞에 있는 이런 공을 놓치면은 데미지 크죠. 임성근 선수와 김병호 선수 지금 두 선수 모두 7이닝에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배치는 그닥 어렵지 않은 배치였어요. 왜냐하면 일목적구가 근거리에 있었고 그냥 그 근거리에 있는 두께를 얇은 두께만 치면 되는 거였거든요. 허탈한 웃음을 짓는 김병호 선수입니다. 아, 투쿠션이에요. 투쿠션. 김병호 화이팅! 참 묘하네요. LPBA 마지막 날 결승전도 보면은 두 선수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들의 연속이 좀 많았거든요. 뱅크샷 실패합니다. 자, 집중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때가 좀 됐습니다. 네. 네, 2시간 40분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체력적인 소모와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깊을 때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 한번 꽉 깨물고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요. 그렇죠. 눈 번쩍 뜨고 있어야지 네. 조직적인 힘이 나올 겁니다. 자, 짧은 진행 좋아 보이죠? 네. 지금 임상규 선수가 등장합니다. 자, 멀리서 가는 내공의 위치 때문에 저절로 밀리는 감만 가지고 만든 짧은 형태입니다. 조건희 선수도 경기장에 와서 2시 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께감 좋았죠? 자, 누가 좀 뒷공간 좀 막아주세요. 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뒷공간 막아달라고 하셨나요? 누가 좀 뒷공간 좀 막아달라고. 공을 더 크게 만들까요? 테이블을 줄일까요? 와, 뭐라도 하고 싶네요. 저희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자, 키스 잘 뺐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선수들을 괴롭혔던 그 난해하고 어려웠던 이런 배치들이 보면은 사실 공격 방향이 없었던 뭐 꽉 막힌 그런 배치들의 연속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집중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좁은 공간. 아, 벗어납니다. 자, 팬분들은 그래요. 뭐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뭐 이기는 걸 더 바랄 테지만 일단 승패를 떠나서 생각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경기장에서는 정말 10번 치면 10번 다 들어가는 공이라도 이 준결승 무대 거기다 방송 카메라까지 있는 이 무대에서 치는 게 정말 선수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28강부터 64강 천천히 걸어오면서 준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는 임성규 선수, 김병우 선수답게 다시 한번 집중을 내서 이번 5세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씩씩하게 돌렸죠? 옆돌리기. 네, 맞아 들어갑니다. 김병우 선수가 10점 골을 먼저 받습니다. 원래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돌리면 저절로 길어지기는 하는데 목표값보다 더 조금 더 길게 만들려면 원투 쿠션은 정말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길게 세웁니다. 단장단. 자, 결과 올라. 맞았어요. 자, 까딱 하는 거 봤습니다. 이야, 중요한 득점이에요. 관중들의 표정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익스텐션을 일단 쟁착을 하고 먼 거리 각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하면 안 돼요. 야, 아... 행운의 득점이 나오네요. 네. 3점. 자, 지금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툭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네. 익스텐션을 착용하고 샷을 할 때 가끔 두께가 잘못 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 네. 그 현상입니다. 네. 행운의 득점으로 3연속 득점. 자, 일단 여기서 살짝 득점이 된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쵸. 여기서도 아슬아슬하게 득점을 했고 해운의 득점 연달아서 지금 3연속 득점 남은 석점입니다. 자, 라인 괜찮죠? 네. 잘 뽑아내면서 13-4. 이제 남은 점수 2점입니다. 자, 원쿠션에서 옆으로 살짝 퍼져가는 값까지 잘 읽어냈던 옆돌리기입니다. 자, 요게 찬스예요. 이거 안으로 돌리기만 들어간다면 연결 다 가능합니다. 아, 너무 크게 돌았나요? 아, 오차가 큽니다. 자, 지금 김병우 선수는 내심 불안해요. 이렇게 득점이 다 와서 빠지게 되면은 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되죠. 맞습니다. 4세트도 그랬거든요. 옆돌리기. 깔끔하죠. 놓치지 않습니다. 기스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두꺼운 두께가 정답이었던 옆돌리기죠. 자, 회전. 좋습니다. 2연속 득점. 자, 그리고 선수들은 뭐 시합 준비도 시합 준비지만 이 시즌 후반이 되면서 잔류라는 그 경계선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선수들 꽤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일단 잔류를 해서 큐스쿨에 가는 그 상상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Q스쿨을 우리가 한번 가면 1학년이라고 하고 두 번 가면 2학년, 4학년인 선수들도 있고요. 아,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를 알아갑니다. 네. 예. 김병호 화이팅! 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런 생존 경쟁이 더욱더 좀 그게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코너 깊게 넣었기 때문에 내공이 너무 빠르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속도감을 늦춰졌지만 그 또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너무 옆에 당점만 쓰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약간 위에 당점을 써주는 게 맞는데 지금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와, 벗어납니다. 자, 일단 두께가 얇은 두께였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을 태우기에는 쉽지 않았던 옆돌리기예요. 빨간 거 오른쪽 목젖구끼리 키스 잘 빼내야 돼요. 아, 준비하고 화이팅! 참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임성균 선수도 연속 득점이 이번 세트에는 10이닝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겨내야죠. 자, 이런 것도 다 이겨내야지 본인의 또 성장,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아, 자, 이건 아니죠. 야,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김병우 선수. 자, 이거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한 방 때리는 그런 결과예요. 이번 데미지 큽니다. 자, 임성균 선수가 추가 데미지를 줄지 말지 봐야겠어요. 돌아다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속 득점을 계속 뽑아내게 된다면 앞서 그 김병우 선수의 실책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김병우 선수는 그거 맞췄으면 끝낼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두 점 남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연속 득점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점수를 뽑아내야 하는 임성균 선수. 네. 자, 임성균 선수는 이제 상황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마냥 씩씩하게만 가면 안 돼요. 놀곤 놔야 됩니다. 좀 좀 퍼지다요. 들어갔어요. 13대 8.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이거 걸어치기 들어가면 또 한번 묘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누구 하나 쉽게 끝내질 않네요. 쉽게. 김병호 선수는 지금 애가 타는 상황. 임성균 선수는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자, 걸어치죠. 2점짜리를 바라봅니다. 자, 됐어요. 들어가요. 4연속 득점. 자, 당점 선택이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쿠션 입사각이 완벽히 좁은 각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이용하면 저절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11시 방향 당점을 이용해서 만든 깔끔한 걸어치기입니다. 자, 임성균 선수는 점점 더 신이 날 테고 김병우 선수는 점점 더 긴장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회전. 아, 이거 너무 코너 각이에요. 정확하게 코너로 진입하네요. 김병우 화이팅! 화이팅!
자, 김병우 선수에게는 공이 온 듯 만 듯 애매합니다. 석점차까지 따라갔지만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반대로 김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세트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 돌리기. 키스를 피하지 못해요. 자, 볼 컨트롤, 두께 조절, 그리고 힘 배합. 지금은 모든 것이 조금씩 다 벗어났어요. 발길질을 한번 해봤지만 발길질 처음 봤어요. 발길질도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타격 들어갑니다. 1점. 자, 9점 차까지 좁혀지는 이번 세트.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임성균 선수는 절대 저 씩씩한 스트로크를 버려서는 안 돼요. 네. 이미 두 선수 타임아웃은 모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자, 잘 쳤네요. 좋습니다. 김병우 선수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한 점차까지 바짝 추격. 자, 그리고 공 모양이 뭐 거의 동점까지 맞아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빨간 공을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두껍게만 친다면은 목적국끼리 키스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얇은 거는 아니에요. 두꺼운 두께감은 있으면서 옆으로 살짝 퍼지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자, 잘 쳤어요. 자, 키스 빼대면서 옆 돌리기까지 성공. 동점을 만드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13대 14. 김병호 선수의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사실 4세트도 한 점 차이로 내줬거든요. 맞아요. 다 잡은 물고기를 임성균 선수에게 내준 셈인데 이번 5세트 임성균 선수가 동점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자, 비껴치기죠. 야. 잘 나가다가 어려운 배치 속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13대 4에서 출발했던 임성균 선수였거든요. 어느덧 13대 13 동점까지 만들면서 김병우 선수의 심리를 좀 압박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남은 점수 두 점. 큰 실수인데요. 자, 그 실수 이후에 이렇게까지 좁혀지는 본인에게 어떤 뭐 실망감, 자책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4인 연속 공타에 그치고 있는 김병우 네. 선수예요. 자, 그리고 이런 두꺼운 두께의 바깥 돌리기를 이 정도까지 두껍게 쳤다는 건 지금 두께에 대한 흔들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자,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자신의 장기 더블 쿠션으로 세트 포인트 안착하는 임성균 선수. 개인적으로
우승을 한번 해본 선수와 아직 결승 무대 우승이 없는 선수의 간절함을 두자면 안 해본 선수가 더 간절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오히려 우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큰 경기에 더 대담하고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의 관점이지만 맞아요. 자, 이렇게 임성규 선수가 결국에는 13대 4에서 출발했던 점수를 15대 13으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